오늘은 눈 내린 난산 둘레길을 걸어봅니다. 지하철 3호선 동대 입구역 6번 출구로 나갑니다. 나가자마자 좌측에 있는 장춘단 공원 쪽으로 향합니다. 장춘단 공원길에 눈이 살짝 깔렸네요. 대한독립을 위해 헤이그에서 순국한 이준 열사의 동상이 있습니다. 장춘단 공원을 뒤로 하고 남산 둘레길을 찾아 계단길을 올라갑니다. 남산은 높이 262m에 본명은 목멱산입니다. 젊은 마라토너들이 이 겨울에도 힘차게 뛰고 있습니다. 예전에 후보생 시절 남산 고개를 저렇게 뛰던 때가 있었지요. 남산은 북악산, 인왕산과 함께 서울 분지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조선이 도읍을 정할 때 산 능선을 따라 성곽을 쌓았습니다. 오늘날 서울 중앙에 102만 스퀘어미터의 남산공원이 되었습니다. 어쩌거나 우리의 축복이죠. 수도 한가운데 이런 산이 있다는 사실이. 아까 마라톤 팀이 되돌아갑니다. 부럽네요. 저 젊음의 활력이. 남산은 소나무와 각종 수목이 이루는 수림 경관이 훌륭합니다. 가다 보니 왼쪽 산기슭에 제갈량 사당이 있습니다. 그리 반갑지 않네요. 제갈량까지 주때없이 모시다니. 이제 둘레길은 그만 걷고 남산 정상을 향하여 계단길을 올라갑니다. 오르다 뒤를 돌아보니 어린이 회관 건물이 보이네요. 유경수 여사 때 건물인데 지금은 무슨 용도로 쓰이는지. 오르는 계단을 따라 옛날의 성곽이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라가는 길에 쉬면서 서울의 모습을 영상으로 남깁니다. 사방으로 광활하게 펼쳐진 서울 시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애국가 4절에 남산의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하다 구절이 있을 정도로 소나무가 많았다는데 지금은 별로네요. 바로 옆으로 케이블카가 올라갑니다. 생애 처음 케이블카를 타고 신기해했던 소년 시절이 생각납니다. 여기가 케이블카의 종점입니다. 수많은 연인들이 사랑을 약속하며 잠궈놓은 열쇠들이 걸려있네요. 저 열쇠들이 모두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길 기원합니다. 이제 봉수대로 올라갑니다.
다섯 개의 봉수로가 연결되어 나라를 지키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답니다. 이제 남산의 최정상인 남산타워 밑에 도착합니다. 팔각장 옆에서 등산에 지친 몸을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모유를 얻으러 온 비둘기가 그냥 날아갑니다. 남산의 정상을 배경으로 360도 셀피 영상을 찍어봅니다. 방송용으로 쓰이는 높이 232m 서울 타워도 올려봅니다. 서울 시민들이 부담 없이 올라오는 남산 등장길을 이상 마칩니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